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뉴욕에서 열린 ABC TV 새해맞이 특집쇼에 깜짝 등장해서 미국 및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1904년부터 매년 12월 31일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행사인 뉴욕 뉴이어스 이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미국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ABC TV가 120여 개국까지 생중계하는 뉴욕 뉴이어스 이브는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뉴욕 뉴이어스 이브는 세계 최고 인기 톱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세계 최대의 새해맞이 축하쇼이기도 한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9년에 열린 2020 뉴욕 뉴이어스 이브에서 보이드 러브와 메이키 라이스 공연에서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ABC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2021 뉴욕 뉴이어스 이브 축하쇼가 개최되었는데요. 그런데 뉴욕 뉴이어스 이브 축하쇼에 방탄소년단이 깜짝 등장해서 TV를 지켜보던 미국과 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2021 뉴욕 뉴이어스 이브에 온라인으로 출연한 방탄소년단은 공연을 하지는 않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만 전하였다고 하는데요. 깔끔한 슈트를 착용하고 등장한 7명의 방탄 멤버들은 유창한 영어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To celebrate New Year's and with you all, huh? 2020 has been a tough year for many. But it has also given us achievements that we are forever grateful for. So is it? All thanks to your love and support. We love you and we wish you all a happy New Year. Yours, thank you! 방탄소년단이 뉴욕 뉴이어스 이브에 출연해서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전 세계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